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다른 말로 네. 그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 이 네.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네네네. 네. 아이고 어렵네요. 어렵죠. 네, 이것도 근데 이제 지난 네. 방송에도 요거 네, 키워드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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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게 뭐냐면 네.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이가 이 그러니까 위기 아동이라는 사실 위기 아동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가 이게 그 멋쩍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그 멋지게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이라 포장을 이런, 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네. 자, 그 원자력에다가도 그 그린 그 발전 뭐 그린 네네. 산업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네. 그 아주 저 이 그 가증스럽게 그 위기 아동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네. 그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네.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그 위기 아동을 미리 발굴해 보자 네. 해가지고 1년에 두 차례 그 엽니다. 그 그 3월 개학 전 개학을 앞두고 한번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새학기 네. 2학기 또 개학을 앞두고 두 차례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좀 드리자면 네. 이 그 아동 사회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는 그 이 그 기관이 있는데 네. 이 기관에서 이 그 프로그램을 그 이 관장을 네. 하는데 네. 그 위기 아동이라고 이렇게 그 이 그 발굴될 만한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변수들을 컴퓨터 안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대상이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을 일단 대상으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방 접종을 안 한다거나 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조손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야 될 나이인데 유치원을 네. 안 간다든지 네.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는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항목들을 40몇 가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입력을 해가지고 네. 이걸 돌립니다. 네. 돌려가지고 명단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그동안 그 우리 입양 가족들한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시설에서 네. 이렇게 지내다가 네. 온 입양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변수가 세 가지가 걸려요. 뭐냐면 일단 시설에 있었던 네, 이 전력이 네, 네,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시설에 있을 때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수급자가 이제 그 입양됨으로써 탈락이 되거든요. 네, 네. 공식적인 표현으로. 네. 그래서 탈락이 되는 이 탈락 수급 탈락 전력이 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기저귀 바우처 등 각종 이제 그 아동과 복지? 관련된 네. 사회복지 이렇게 바우처의 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저기는 그 일반 그러니까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시설 건가요? 시설에 있던 흔적이 없으면은 나오는데 근데 위탁도 사실은 뭐냐면 네.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 네, 전력이 남거든요. 이것도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네. 다 그대로 그 이 남아서 네. 이게 사라져야 입양을 하면 이게 사라져야 되거나 그쵸. 입양을 통해서 엎어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 우리가 그 문서 작성하면은 덮어쓰기 덮어쓸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게 덮어 쓰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됐던 거죠 그 동안에 네. 그래서 계속 이게 그 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할 때마다 대상 명단에 이게 계속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올라가지고 네. 네. 전화가 오고 이게 명단이 추출되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명단을 보냅니다 네. 보내가지고 단체 사회복지 담당은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아이를 확인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방문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들이 있었죠. 네. 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예, 예. 근데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변수를 빼면 쉬운 거 아닌가요? 빼면 되죠. 네. 빼면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게 그 우리가 입양 가족들이 네.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조차를 이런 사실 조차를 복지부에서도 몰랐어요. 아 인지를 못하고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 있다가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네. 이거 적극적으로 전화 방문 전화 상담 아니 전화 네. 와서 네. 방문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왜 오냐 우리 집에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집은 올 이유가 없다. 네, 위기아동이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런 네. 반응들을 보이니까 네. 이제 복지부에서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작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작년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항목을 빼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입양 아들만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기존에 하던 아이들은 다 아니 그 네. 거기에 시설에 있다는 네. 아이들 중에서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은 또 여기에 또 포함이 계속 변수 항목으로 있어야 작용을 되니까. 해야 그쵸? 이 아이가 네. 위기에 빠져 있을 경우 또 구해낼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입양만이 입양된 입양 변수만이 개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소멸될 수 있는 네.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저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네. 궁금한데요. 네, 네. 네. 그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호시설에서 퇴소 시 네. 퇴소 사유가 입양으로 확인된 아동의 시설 퇴소일을 네. 입양일로 판단하여 네. 입양 전 위기 변수가 입수된 아동은 입양 21년 2차 수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해요, 말이. 한국말 맞죠? 예, 예. 네. 대본대로 착실하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네,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시설에서 퇴소한 입양 아동은 네. 쉽게 말하면 위기아동 대상에서 그냥 빼겠다. 아~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복잡하게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아~ 그냥 시설에서 있다가 혹은 네. 위탁에서 있다가 퇴소한 혹은 입양된 네. 이 아이들은 네. 이전 모든 그 변수 항목을 네. 다 없애버리겠다. 여기서 그냥 찬성과 하는 안도의 한숨 네.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21년차 2차 수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이걸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미 1차 수는 끝났습니다. 네. 올해 3월까지. 네. 네. 그래서 다음 2차 수가 아마 그 6월에서 아마 8월, 9월 이때까지가 아마 2차 수 거예요.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네. 진행되는 상황 중간에 우리가 뺐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는 끝났고 네. 그 1차 수는 끝났고 네. 2차 수부터는 이런 네.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다. 네. 만약에 2차 수에 전화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또 네. 참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또 만약에 생겼다. 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전화 될까요? 전화 오면 그 전화선을 끊어버릴까요? 아니면 그 전화기로 그냥 그 이 우리가 이 복지부 멱살을 자꾸 흔들어버릴까요? 아이고, 네. 네. 전화선 얘기하니까 좀 연식이 요즘 무선 시대입니다. 586. 아 네. 아 그렇다고 이제 멱살 잡을 수는 없죠. 폭력은 네, 안 되는 물론,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네. 안 되죠. 이게 약속 공문을 또 이렇게 김미연 의원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신 거니까 네, 네,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겠. 다라고 저희가 믿어야겠죠.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당연히 그 이제는 그런 일 없을 줄 알고요. 네. 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공문만 보내는 차원에서 머물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보냈던 공문을 근거로 좀 더 강력한 그렇죠. 좀 항의와 네. 이제 발본 네. 요즘 많이 쓰대요. LH 뭐 이걸로 아, 그렇죠. 발본 세권 네.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뽑아, 그 생각이 있습니다. 뿌리 뽑아내야 네. 되는 네. 역사는 안 잡고 네. 네. 혹시라도 네. 6월 이후에 네. 그런 네. 전화가 네. 온다 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네. 바로 연락을 바로 네. 정관으로 네.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또 이번에도 김미호 의원님과 김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그렇게 감사하게 네. 생각해 주시니까 네. 아, 뭐 저도 또한 뭐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네. 말할 줄 알았죠. 그 자꾸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하다, 든든하다 이런 말을 사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아 왜요? 아, 왜 또 무슨 또 일을 또 이렇게 시키시고 또 요즘 전화 민원 전화 은근히 많이 오는 거 잘 아, 모르시죠? 네. 네. 10시 이후로는 좀 피해 주세요. 아, 아 네. 죽겠어요 정말. 매너 시간. 네. 네 이번에는 네. 그냥 든든하고 네. 감사한 걸로만. 네. 네. 뭐 더 안 네. 시키고. 아, 그러면은 군더더기 없이 이번에는 네, 그냥 감사한 걸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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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 정가연의 여러분의 마음은 그 있잖아요. 사랑은 물질을 타고. 아, 그냥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사랑은 물질을 타고 그 말이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밴드 네. 들으면 여기 자막 나가나요 혹시 네, 후원 네, 자막? 네, 네, 네. 네, 그런 걸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든든하고 저희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